안녕하세요. 파라다임 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물붓을 소개하려고 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은 이렇게 보시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긴 물이 나오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있는 물감을 찍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물감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진하게 발라져 있는 물감을 사용해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붓펜의 좋은 점은 안에 있는 물감이 조금씩 나오면서 색의 그라데이션을 주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점점 물이 빠지면서 색이 연해지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을